네, 화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의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뭐 ETF 시장에서도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요.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많이 자금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미국 증시 월요일장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탄력성 좀 떨어졌다는 분석, 네. 보는 시각들 좀 조심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합적인 네.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일 미증시가 예. 좀 올라서긴 했어요. 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 10년 내에 4월 증시 상승률을 보니까 예. 모든 월 중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 상승률이 3.1%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전주국이 울렸다. 뭐 이런 기사도 뜨는 것을 봤는데 네. 어쨌든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가겠다라는 방어막을 계속 쳐주고 있는 그렇죠. 시점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부러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인위적으로 제로금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묶어놓고 있는 동안에 자산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우리가 흔히 이런 그림 나오면은 EPS 값 떨어지고 밸류에이션 값 높아지면은 우리 이거 세 글자로 줄여서 고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하락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예전에 비해서 탄력성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성 떨어진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적극적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하면 유로존, 뭐 일본, 뭐 중국 뭐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완화책을 쓰고 있으니까 어제 우리 대한민국 3년물 국고채 수익률 보신 분 계신가요? 기준금리 1.75%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야, 또 금리 한번 내리겠다라는 얘기 바로 나왔거든요. 예. 4월 달에는 국공채 금리가 뭐 1.6%대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공경원이 나올 정도로 추가 완화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돈 들어오는 게 최근에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쪽 외국인들의 아시아 지역 투자 금액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후발주자로서 나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가 최근 시장에서 약간 외국인의 매수가 작아지면서 네.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지는 시점을 논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박스피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네. 박스권 코스피의 줄임말인데요. 2050포인트에서 여러 번 맞고 떨어지더라. 근데 요즘에 수급표 보면은 수급상 후퇴가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박스피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나오면서 이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자극받고 있지만 최근에 네.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 최근에는 뭐 투신이나 연기금 가세하면서 굉장히 매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각이 바깥으로 좀 쏠려요. 중국 관련된 펀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국내 증시를 막을 힘이 없어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 조각 퍼즐이다. 이게 외국인들의 선물 리드가 계속돼야 되고 선물 아웃퍼폼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 비차익 거래 시가총액 최상단의 바스켓으로 사는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시가총액 넘버원 삼성전자의 아웃퍼폼이 나와야 시장이 올라설 수 있다. 근데 지난주 증시 한번 보시죠. 그런 모습이 나온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퍼즐 조각이 일단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3월 FOMC 카드를 보고 나서 이익 실현 코멘트를 드렸고 네. 재매입하는 시점을 노리고 있는데 재매입하는 시점을 노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느긋한 국면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세 조각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지 일단 보시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부러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탄력도가 다시 붙는 시점에 올라타자라는 전략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월도 시작이 되고요. 그럼 앞으로 투자를 판단하거나 시장 분위기를 읽는 데 있어서 이번 주 어떤 이슈, 어떤 시장 상황에 또 눈높이를 이제 맞춰야 될지 이 부분 곧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4월 달에 가장 중대한 이슈 꼽아봐라고 하면은 예. 저는 4월 FOMC 얘기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4월 30일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4월 30일 날 FOMC에서 6주에 한번 열리는
6월이면 FOMC니까 우리가 조기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항상 6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기대는 지금 9월 금리 인상이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6월 금리 인상입니다. 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잡아놓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세가 발생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초입부에서는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선반영한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초창기에 흔들림이 생각보다 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 금리 인상이야? 6월 금리 인상이면 한 4월부터 팔아야 되는 거고 9월 금리 인상이면 한 7월서부터 팔자라는 가이던스가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6월이야 9월이야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4월 FOMC를 쥐고 흔들 이슈가 이 부분입니다. 4월 첫째 금요일 고용. 예. 네,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만약에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잘 나왔다. 핫하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4월 FOMC에서 할 만한 얘기는 빤하거든요. 경제가 좋아졌다. 최근에도 옐런 코멘트 보면은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하지만 점진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표가 잘 나오면 일각에서는 아,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제로 아니다. 라는 얘기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달러가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에서 약간 네, 무뎌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시장이 예. 버티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약세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다시 한번 강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예.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달러도 최근에 좀 원달러 상승폭이 둔화됐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4월 증시는 환율에 좀 민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출주들 최근에 네. 좀 원달러 효과가 감소하면서 탄력폭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버릴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부러지는 시점이 아니니까 시가 상단부 쪽에서 재매입 시점을 쳐다보는 거지 버릴 시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에 이어서 지금 저 드린 조언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